Tá muito legal. Achei muito legal. K-Tigers는 이제 태권도 공연팀인데요. 좀 기존의 태권도에서 좀 탈피해서 대중들과 좀 가까이 하기 위해서 뭐 K-POP이나 뭐 댄스, 뭐 여러 가지 뭐 아크로바틱 등 해서 물론 기존 전통 태권도는 버리지 않고 이제 퓨전 태권도라고 볼 수 있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멀리서 뵙네요. 네, 멀리서 뵙습니다. 네, 저희가 2007년도에 네. 개그 콘서트 한 프로그램에서 그 한 코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개그맨들하고 그쵸. 이제 봉사활동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한 친구들 장애인 시설에 갔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개그맨들하고 다른 개그맨하고 개그를 했는데 다른 개그맨들을 웃기지 못했어요.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언어의 장벽이 있어서 근데 저희는 지금과 같이 몸으로 웃기고 마술을 보여주고 저글링을 하고 비트박스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들이 막 좋아하고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딱 내려와서 아 이러면 아예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도 통하겠다 우리가 먹이겠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게 됐죠. Não, eu achei fantástico que eles fazem rir sem falar nenhuma palavra, basicamente, né? Interessante, bom. Pra criança, bom. Interessante. A gente também riu bastante. Brasil은 이제 왜 그 삼바 뭐 열정의 이런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과 맞게 이제 좀 보시는 분들이 되게 열정 있게 되게 같이 참여해 주시고 재미있게 복도다 주시고 막 즐기시고 하는 모습 때문에 저희도 더 힘나고 재미있게 저희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나라마다 이제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응이 틀려요. 어떤 나라는 좀 천천히 해줘야 네. 되고 어느 나라는 좀 설명이 더 필요하고 어떤 나라는 또 빨리 해야 되고 근데 오늘 브라질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정열정도 네. 열정이 많은 흥이 많아서 뭐 좀만 소리해도 막 그러니까 저희도 막 에너지가 넘치게 네.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힘을 받아서 저희 맞아요 네. 맞아요. Você acha mais legal essa comédia coreana ou você acha mais legal brasileira? 한국에 대한 문화가 K-POP도 있고 K-드라마도 있고 뭐 K-푸드도 있지만 코미디도 있다. 하나의 문화도 웃기는 당신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럼 저희가 말을 안 하니까 또 이제 보실 수 있게끔 한국의 문화와 코미디를 알리러 또 먼 나라까지 또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Já teve na, diversas casas na NBA, na casa da Suíça, que foi o melhor lugar que a gente foi. Essas casas de hospitalidade foi o melhor bacana que a gente foi.